진짜 또 장점은 이게 무선이에요. 토르의 망치처럼 생겨가지고 숱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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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훨씬 더 빠르게 말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슈퍼소닉은 진짜 돈값 제대로 한다. 숏배럴 말고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하는 게 또 롱배럴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람의 세기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후회하는 템이에요. 나중에 당근마켓에 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고요. 딱 하나만 추천을 해보자면 뭐일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 했었던 다이슨 영상에 대해서 질문도 정말 많고 비교나 추천을 해달라는 댓글도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이슨의 슈퍼소닉, 스트레이트, 에어랩까지 전부 다 비교를 해보고 에어랩 같은 경우에는 숏배럴, 롱배럴의 비교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이터, 에어랩, 슈퍼소닉까지 전부 다 구매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처음은요, 다이슨의 스트레이트너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544,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이 스트레이트너는 머릿결을 쫙 펴주면서 머리 손상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판 고데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저는 판 고데기라고 부를 텐데요. 저가 고데기랑 고가 고데기의 차이점은 이 열판에서 나오거든요. 열판을 만져봤을 때 약간은 꿀렁꿀렁 거리면서 이 판 움직임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면 한쪽 면에 홈이 퍼져 있어요. 이 홈으로 따로 내가 빗질을 하지 않더라도 쭉 피기만 했을 때도 오, 머릿결 정돈이 잘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고데기 사용 작동법은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열은 165도, 185도, 210도 세 가지 열로 조절이 되니까 머리가 얇으신 분들은 165도, 중간은 185도, 머리가 좀 뚠뚠한 사람들은 210도를 추천을 하는데요. 저는 평균적으로 165도에 두고 사용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빗이랑 함께 사용을 해줬을 때 이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은 머리가 부슬부슬 거리고 반곱슬이거나 곱슬기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뿌리부터 이렇게 자글자글 거리면서 디지털처럼 올라오는 머릿결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탁 잠가주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확실히 정말 정말 장점은 열 손상이 적다는 걸 많이 느껴요. 고데기가 끊기거나 사용을 했을 때 머리끝이 부시시하게 날리는 느낌이 확실히 적었어요. 이 점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진짜 또 장점은 이게 무선이에요. 무선이다 보니까 쉽게 들고 다니면서 저는 뭐 현장에서 수정 헤어를 보거나 이게 선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은근 머리할 때 편하긴 하더라고요.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무게가 조금은 나갑니다. 조금 무거운 느낌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인데요. 가격이 54만원 정도잖아요. 보통 비교하는 브랜드로 많이 나오는 글램팜이랑 비교를 했을 때 글램팜은 20만원 중후반대에 같은 무선 고데기를 구매할 수가 있고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50만원대잖아요. 가격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나 무게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저라도 글램팜을 조금 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이슨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따로 글램팜을 구매할 예정은 없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한다면 가격이나 무게 같은 여러 가지로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글램팜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슈퍼소닉인데요. 제가 슈퍼소닉은 가장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5월 말쯤에 친한 크리에이터 동생의 다이슨 슈퍼소닉 써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예쁜 레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때 배송도 빠르게 온 편이었고요. 이 배럴을 자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배럴을 쓰지 않고 사용을 하면 바람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석으로 배럴을 딱 붙였을 때는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카락을 집중적으로 말렸을 때 효과가 더 좋긴 했었어요. 바람의 세기도 3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쿨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쿨링도 꽤 시원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가격대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트레이트너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다이슨 슈퍼소닉이 조금 더 가벼운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머리카락이 붙임머리를 해서 숱이 진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소닉으로 말렸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말리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진짜 길거나 숱이 많거나 붙임머리를 했거나 탈색을 해서 머리카락이 잘 안 마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집에 드라이기 하나 있으면 잘 바꾸지도 않고 꾸준히 몇 년 동안 고장나기 전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진짜 슈퍼소닉 추천을 할 만하고요. 그 전에 JWM의 한국모터인가? 그 드라이기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드라이기는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집에서는 다이슨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JMW인가? JWM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저는 다이슨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에 드라이기 하나쯤 놓는다면 저는 다이슨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 슈퍼소닉은 진짜 돈값 제대로 한다라고 하고 싶고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단점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고데기처럼 여러 개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 있으면 꾸준히 쓰다 보니까 저는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요. 무게 중심도 일반 드라이기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드라이기는 앞쪽 입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살짝 쏠려 있어서 손목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그 토르의 망치처럼 생겨가지고 일직선으로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목에 무리가 확실히 덜 간다는 것도 느꼈어요. 단점은 사실 크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다이슨 중에 진짜 베스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이슨 에어랩의 그 레드 에디션을 구매를 했고요. 아마 정가를 다 주고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레드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코랄이 있지만 레드랑 비교를 했을 때 레드가 너무 세련돼서 사실 다이슨을 하나 산다면 저는 레드 에디션을 완전 추천을 하고 싶고요. 다이슨의 에어랩 중에서도 배럴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이왕 하나 딱 구매를 한다면 가격 10만원 더 주고서라도 6개의 배럴이 있는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이 6개 배럴이 있는 제품 중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배럴이 같이 딸려와요. 배럴을 끼우면 이게 슈퍼소닉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슈퍼소닉이랑 비슷한 모양에 생긴 것도 비슷하고 활용도도 비슷한데요. 에어랩만 비교를 해보자면 다이슨 슈퍼소닉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바람 세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6개의 배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쓰는 배럴은 슈퍼소닉 같은 배럴 하나, 진짜 잘 쓰는 거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로 머리 볼륨을 띄워주거나 다이슨 스트레이트너처럼 머리가 막 부스스하게 날리시는 분들한테는 빗어주면서 말려주면 빗질이 되면서 마르기 때문에 아침에 바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요. 요 브러쉬는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같은 배럴에 딸려오는 애들 중에서 하드 스무딩 브러쉬도 있어요. 이 하드 스무딩 브러쉬는 모발이 조금 더 탄탄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가 조금은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럴도 두 개가 있는데 30mm 배럴이랑 40mm 배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길다 보니까 40mm 배럴을 조금 더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 40mm 배럴은 기본으로 딸려오는 배럴이에요. 이 숏배럴 말고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하는 게 또 롱배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정말 못 참아서 제가 롱배럴도 직접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롱배럴이 배송은 한 2, 3주 정도 걸렸고 확실히 롱이랑 숏이랑 비교를 했을 때 롱배럴이 조금 더 길다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40mm 롱배럴을 구매를 했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mm 롱배럴로 만 쪽은 지금 제 왼쪽에 있는 배럴이고요. 40mm 숏배럴로 만 거는 지금 오른쪽인데요. 컬감 풀리는 거나 컬 유지력에서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숏배럴이 진짜 불편하고 롱배럴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롱배럴로 말면 더 여신머리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허점을 발견을 한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오는 바람의 세기랑 양은 일정한데 길이가 더 길어졌잖아요. 이 끝까지 바람이 완전히 전달되는 느낌을 좀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오는 바람은 똑같지만 길이가 더 길어졌으니까 끝까지 더 바람의 세기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사용을 해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 롱베럴이 더 쉽게 풀리고 불편한 느낌? 그래서 진짜 후회하는 템이에요. 나중에 당근마켓에 팔 것 같아요. 써봤는데 오히려 조금 손이 진짜 안 가는 배럴이었고요. 제가 써봤을 때는 그냥 기본 구성에 있는 그냥 이 숏배럴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아래쪽 머리는 다 말리니까 2-3주 정도 기다리면서 롱배럴을 샀는지 조금 후회할 정도거든요. 그냥 여러분 기본 구성에 있는 숏배럴만으로도 충분히 여신머리 웨이브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저는 숏배럴로 그냥 머리 말아주는 거 추천을 하고요. 숏배럴로 말아주면서도 머리를 충분히 말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숏배럴도 추천을 하고요. 배럴이 다양하다 보니까 슈퍼소닉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웨이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스트레이트너 대신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에어랩의 가장 큰 장점. 진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요. 이 에어랩 자체의 원리가 수분을 말리면서 에어랩으로 세팅을 딱 고정을 하는 거니까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머리를 말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데기를 해야 되잖아요. 에어랩으로 말리면서 머리가 말려지는 거니까 시간 단축면으로는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8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점은 진짜 추천을 하고 싶고요. 단점을 꼽자면 슈퍼소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아쉬운 바람 세기. 저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모발이 정말 많고 두껍고 저처럼 붙임머리를 하거나 탈색하신 분들은요 아무리 에어랩 바람이 세다고 하더라도 슈퍼소닉 못 따라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추천을 해보자면 뭘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딱 하나만 추천을 하자면 저는 요겁니다. 에어랩! 에어랩의 가장 많은 배럴인 6개 배럴을 가장 추천을 하고요. 이 에어랩을 썼을 때 휴대성도 가장 높았고 여행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도 배럴만 챙겨가면 되니까 드라이기 따로 안 챙겨도 되고 고데기 따로 안 챙겨도 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냥 머리를 말리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쉬웠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좋아서 다이슨 중에서 딱 하나만 추천을 하자면 저는 요거 에어랩을 가장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가장 추천하는 다이슨 제품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른 헤어 제품 구매할 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